안녕하세요. 숨실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곽동수입니다. 아직도 저는 입에 한국사이버대학교가 붙어있는데 이렇게 학교명이 바뀌니까 더 새롭습니다.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제가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. 영상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소리는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좀 울리는데요. 구체적으로 제가 마이크를 써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아이릭 마이크라는 건데요. 케이블을 연결하죠. 자, 어떻게 들리십니까? 지금 소리 나가는 것 자체가 조금은 달라졌을 겁니다. 그냥 음성을 녹음할 때 주변 소음까지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방향을 타는 지향성 마이크라고 하죠. 이런 걸 선택해서 사용하면 음질이 훨씬 더 보존이 될 수 있습니다. 마이크를 좀 멀리 넣었다 소리가 방송할 것이고요. 마이크를 가까이 넣었다 하면 올라가는 게 낫겠죠. 그런가 하면 음성을 또렷하게 잡는 것 못지않게 주변 소리도 집어넣고 싶다 할 땐 마이크의 단을 자 이렇게 하면은 제 목소리 갑자기 좀 더 울리게 들릴 텐데요. 거의 마이크가 없는 것처럼 주변의 소음도 들으면서 레코딩이 됩니다. 그런가 하면은 정말 정말 시끄러워서 지금같이 울리는 공간에서는 좀 바꿔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제가 또 좀 바꿔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녹음하게 되면은 제 목소리만 들어가고 울림 소리가 훨씬 더 적게 들리게 돼서 작은 공간에서는 효과적이 아닐까 싶습니다. 아이릭 마이크 리뷰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샘플로 쓰고 있는데요. 이렇게 촬영한 내용들은 TNM과 함께 제가 작업하는 게 있습니다. 또 SK텔레콤과 작업하는 게 있습니다. 이런 내용들을 유튜브나 사이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고의 장비를 선물해 주신 독거노인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일단 기본 소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